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제는 윤영준 목사님 나오셔서 성도의 자라는 고난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개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편안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스스로 원해서 고생을 하거나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을 받는 일에 대하여 말씀을 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진실한 크리스찬 생활에 있어서는 대단히 중요한 진리라고 가르치십니다. 즉 성도는 고난을 받더라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힘써 수고하고 정성껏 헌신하며 살라고 가르치십니다. 봉독한 로마서 8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성령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모든 영광을 함께 물려받을 상속자들이라고 하셨는데 이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아들을 삼아주셨기 때문에 된 일이니 이제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기쁨으로 고난의 길도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무리 고난을 많이 받는다고 하여도 그것은 천국 영생에서 우리가 받을 큰 영광에는 가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도가 자원하여서 받는 고난에는 대단히 중요한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신앙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도의 근본 도리입니다. 참된 신앙생활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성도의 근본 도리입니다. 내가 만약에 세속화된 신앙의 조류를 괜찮다고 따라가고 세상 본위에 적당한 신앙생활이 좋다고 하면은 뭐 우리는 구태여 그렇게 스스로 자원하는 고난의 길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실한 크리스찬으로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나타내는 자녀로 살겠다.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천국엔 꼭 가야 한다라고 작정이 되어 있는 성도라면 나를 위하여 고난과 수치를 당하시면서 피 흘려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고난을 택하여 살기로 결심하는 신앙의 길을 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실한 믿음을 지켜서 살려고 하면은 거기는 의뢰의 핍박이나 고난이나 희생이 따라오게 마련입니다. 왜냐하면은 신자의 삶에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에 감당해야 하는 주님의 영광을 위한 당연한 고난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또 과거 2000년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아주 이상한 그런 현상이 하나 나타납니다. 뭐냐면은 교회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에는 교회가 살아서 빛을 발하고 부흥했는데 평안하고
잘 살던 시대에는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하고 후퇴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교회뿐만 아니라 신자 개인의 삶에서도 똑같이 그러했음을 발견합니다. 즉 어느 신자이건 아무리 그 사람이 큰 일을 해놓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고난을 피하며 편안한 신앙생활만 하려고 할 때에는 그의 신앙은 대개 부패하고 타락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스스로 자원하여 받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되는 신자의 근본 도리이기 때문입니다. 알프레드 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의 현대 자연주의 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그 야생 누에 천잠 나방이라고 하는 그 야생 누에를 가지고 실험할 때였는데 이제 누에 고치 속에 있는 그 누에 벌레가 나방이가 되어서 나와서 나비로 날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에 고치에 있는 그 나방이가 나오려고 하는데 고치를 찍고 나오죠. 너무나 고생스러워. 죄를 쓰고 그 나방이가 고생하는 것이 딱해가지고 원래처럼 학자가 몇 놈의 그 누에 고치를 나오려고 하는 것을 가위로 잘 나오도록 좀 잘라줬다고 이렇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힘을 들여서 고생하면서 죄가 열고 나온 놈은 나비가 되어서 살았는데 도와준다고 가위로 잘라줬던 놈들은 살지 못하고 다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잘 연구해 보니 놀라운 사실은 그 누에 고치에서 나오려고 하는 나방이가 힘들게 고생하고 뭐 그런 와중에서 이놈들이 밖에 나와서 살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과 힘의 약속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똑같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은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능력의 약속을 부어주신 과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에서 가장 힘을 쓴 장사가 누굽니까? 라고 물어보면 머리에 떠오른 사람 삼손이죠. 구약의 삼손. 그렇습니다. 삼손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특별히 성령을 부어서 장사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혼자 가는 길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는 사자를 혼자 죽였어요. 적군과 싸울 때 단신으로 30명을 해치운 사람입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지고 튼튼한 밧줄로 묶였는데 삼손이 힘을 쓰니까 그 튼튼한 밧줄이 불에 탄 삼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끊어져 버렸다고 했어요. 삼손이 옆에 있던 나귀의 턱뼈 하나 집어가지고 적군과 싸우니 그 대군 중에서 1,000명이 쓰러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장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삼손의 마지막은 대단히 수치스럽고 비참하게 끝나버렸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삼손을 떠나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그 장사의 힘을 다 잃어버리고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가서 두 눈을 뽑히고 감옥에 던져 넣어져서 짐승이 돌리는 그 연자맷돌을 돌렸죠. 그러면 왜 삼손이 이렇게 처절한 패배자로 끝났습니까? 왜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버리셨습니까? 사사기 13장 이하에 나오는 삼손에 대한 그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봉독하면서 아주 통감하는 것은 삼손은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는데도 자기만 좋고 편하려고 했지 성별된 사람으로서의 자원하는 고난을 전혀 피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있는 곳에는
자원하는 희생이 있는 법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자식들을 위하여 아무리 허리와 휘는 고생을 해도 괴로운 줄 모르는 것이며, 왕을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신하는 절개를 지키면서 왕을 위하여 목숨까지 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있어서 니케아 종교회의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주 325년에 지금의 터키 지방 그 소아시아에 있는 니케아라고 하는 곳에서 소집이 되었는데, 그때 로마 황제로 최초로 크리스찬이 된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했고, 거기서 다룬 아주 중요한 주제는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이때 모인 교회 대표들인 주교들이 3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대부분은 신앙 때문에 고문을 받고 불구자가 된 사람들이었어요. 한쪽 눈을 잃어버린 사람, 한쪽 손목이 잘린 사람, 다리가 잘못돼서 제대로 먹고 절름거리는 사람, 두 눈을 다 가지고 있고 두 손목을 다 가지고 있고 제대로 걷는 사람은 318명 중에서 12명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교회 지도자 318명 중에서 306명이나 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자기의 주님을 위하여서 사지를 잘려 바치가면서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사실은 오늘날 편하게만 믿으려고 하고 안이하게 교회를 섬기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며 충격을 주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과거의 허다한 순교자들은 사자의 입에서 죽고 칼에 죽고 불에 타 죽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 자기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배반하지 않으려고,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목숨까지도 바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는 크고 작은 희생을 자랑스럽게 자원하여 택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두 번째로 자원하는 신자의 고난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과 번영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상급과 번영의 약속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룻기가 말씀해 주시는 가장 큰 뜻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자원하여서 받는 신앙적인 고난에 대한 하나님 주시는 영광과 번영의 약속입니다. 나오미, 잘 아시죠? 나오미라고 하는 사람이, 여자가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는데 흉년 때문에 이방 땅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 자기 남편 두 아들 이렇게 네 식구가 모압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거기 사는 동안에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은 모압 여자들에게 장갈들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얼마 지난 후에 두 아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이제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았죠. 나오미는 더 이상 그 이방 땅에 살고 싶지가 않아서 자기의 고향 유다를 향해서 떠납니다. 베들레헴을 향해서 떠납니다. 그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가다가 생각해 보니까 남편도 없는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유다 땅에 가면은 이 여자들은 이방 여자들로 너무 고생이 많을 것 같아. 그래서 거기에 남아있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두 며느리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각각 너희 어미 집으로 돌아가라. 그리하여 재혼하여 잘 살기를 바란다. 너희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바라노라. 그랬죠. 그러자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나오미의 입에 얼굴에다 입을 맞추고 떠나갔어요. 근데 루시라고 하는 며느리는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그 루시에게 말했어요. 너도 마음을 고쳐먹고 내 고향에서 사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러자 루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님이 가는 곳에 나도 갈 것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요, 어머님이 섬기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그랬어요. 즉, 어머니, 제가 가는 길이 어려운 길인 줄 압니다. 그러나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어머니의 백성과 함께 살면서 그 하나님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롯이 이렇게 굳게 작정할 것을 보고 그대로 베들레헴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나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그에게는 어려운 생활만이 기다리고 있었지요. 그래서 남의 밭에 나가서 추수가 끝난 다음에 이삭을 추수하다가 시어머니와 함께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자기 고향 땅 모압에 남았다면은 아직 아기도 안 났으니까 뭐 재혼하여서 고향 사람들 틈에서 편하게 살았을 터인데, 먼 길을 따라와가지고 이방 여자로 유대 사람들 틈에 살면서 매일 이삭이나 주워서 사는 그런 연명하는 삶을 살게 되고, 그 고난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믿음으로 자원하는 고난의 길을 택한 룻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큰 복을 내리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으로 하여금요, 그 베들레헴의 대부호, 아주 부자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 밭에 가서 이삭을 줄게 기회를 주셨어요.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고 있을 때 그 주인이 보고 룻의 모습이 홀딱 반했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대부호인 그 보아스는 룻에게 청혼을 했고 결국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되었어요. 아들을 낳는데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 오벳이 또 아들을 낳으니 이새입니다. 어서 듣던 이름 같죠? 예, 그 이새는 다윗왕을 낳은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 여자 룻은 참으로 영광스럽게도 다윗 임금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읽어보면 거기에는 룻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올라가는 대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겁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으로 자원하는 고난의 길을 과감하게 가더니 하나님은 그에게 영원한 상급과 번영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룻을 축복하셔서 그에게 영육간에 큰 상급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믿음과 결단으로 고난의 길을 가겠다고 할 때 우리를 그냥 바라보고만 계시지는 않을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크리스찬 여성인 코리 텐 붐은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분입니다. 이 사람은 젊어서 나치 독일에게 쫓기는 유대인들을 숨겨주었어요. 그래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독일의 그 무서운 집단 수용소에 갇혔어요. 고난을 많이 당했어요. 거기 있는 동안에 자기가 사랑하는 그 언니 베시는 거기서 죽었어요. 2차 대전이 종결되기 직전에 기적적으로 구사일생에 그 서류가 착오하게 있었대요. 그래서 기적적으로 출감되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많은 나라에서 주 예수를 증거하고 자기 간증을 하면서 책도 지었고 큰 영광과 감동의 은혜를 끼친 사람인데, 그 The Hiding Place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이건 바로 코리 텐 붐의 이야기입니다. 이 코리 텐 붐은 종종 간증을 할 때 큰 보자기 같은 것을 하나 들고 나왔는데 거기에는 왕관이 수놓여져 있는 거예요.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형형색색의 왕관이 있는데 코리 텐 붐은 그걸 들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하신 계획과 우리 앞을 받을 영광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그 보자기를 뒤집으면은 우리 자매님들 잘 아시겠지만 수놓은 뒤에는 그 뭐 끊어진 실들, 복잡한 거, 헝클어진 거 아주 시원하죠.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에는 헝클어진 고난과 어려움뿐이겠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의 면류관이 수놓아져 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성도가 자원하는 신앙의 고난을 택하는 길이 잠시 잠깐에는 얽혀지고 볼품없는 헝클어진 것 같은 것으로만 보여지겠지만은 저 앞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수놓아지고 있고 우리의 면류관이 수놓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성도의 자원하는 고난은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교회를 부흥시킵니다. 바울사도는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러셨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되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를 채우노라. 즉 많은 영혼의 구원과 성도의 신앙적인 승리를 간곡히 원하시는 주님의 남은 고난을 바울은 자기 몸과 마음으로 감당하면서 교회가 번영하고 부흥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July 4th 미국의 독립기념일 7월 4일에 연휴를 가졌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필라델피아에서는 미국의 독립선언문이 채택되고 거기 사인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독립선언문에 서명한 사람들은 당시에 저명한 사람 56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56명의 숭고한 의지와 결심은 그들뿐만 아니라 가족의 큰 고난의 희생을 대가로 치르고 했습니다. 이 56명 중에서 5명은 영국군에게 붙잡혀가지고 고문받다 죽었어요. 12명은 그들의 집이 다 약탈당하고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9명은 영국군과의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사했거나 중상을 담았습니다. 카터 브렉스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버지니아주의 농장 주며 큰 사업을 하던 사람인데 이 사람 자기 눈앞에서 자기의 그 사업하는 그 배, 선박들이 영국군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격침당하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집을 팔아서 빚을 갚고 아주 가난한 사람으로 죽었습니다. 토마스 넬슨이라고 하는 그 서명자는 영국의 칸 왈레스라고 하는 장군이 자기 큰 집을 점령하고 그것을 영국군의 사령부로 쓰는 것을 알고 독립군 사령관인 워싱턴 장군에게 조지 워싱턴 장군의 부탁에서 자기 집을 대포로 포격하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기 집이 포격당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는 나중에 파산 상태로 죽었습니다. 1776년 7월 4일에 미국의 독립을 위하여 숭고한 결의로 앞장섰던 사람은 이러한 희생과 고난을 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람들의 용기와 고난과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는 정의와 자유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태어날 수 있었고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하고 부유한 나라로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를 사랑하여서 그의 이름으로 자원하는 고난으로 고난받은 사람들이 있었고 성도들이 감옥에서 매를 맞고 성도들이 순교하면서 흘린 피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는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서 생명과 사랑과 평화를 전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여서 매는 못 맞았다고 하고 감옥에는 못 들어갔다 하더라도 우리의 살아온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받은 고난이 하나도 없다면은 전혀 없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나 천사들 앞에서 어떻게 진실한
신자로 살았다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길로든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감사와 기쁨으로 자랑스럽게 자원하는 고난의 길을 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과 결의로 자원하는 크리스천의 고난을 택하여 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사는 것이 첫째로 참된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에 없어서는 안 된 근본 도리이기 때문이요. 그 다음에 거기는 하나님 주신 영광의 상급과 번영의 약속이 있기 때문이요. 그 다음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 예수의 몸 되신 교회가 부흥하는 결과가 오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속화된 신앙의 물결이 넘치고 하나님의 진리가 잘못되어서 성도들이 방황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엄하신 주님의 또 다른 한 면의 진리를 접하면서 우리의 옷깃을 여밉니다. 그동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편안한 신앙 생활만 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도와주셔서 성령님, 우리들로 하여금 진실한 성도로 살게 하여 주옵시고 대담한 성도로 주님이 나를 위하여 죽어 주셨사오니 내가 이제 주님의 고난을 담당했다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바울처럼 외치면서 승리하면서 할 수 있도록 성도들로 하여금 사자와 같은 신앙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